그냥 하려면 걸려요. 시동을 끈과 동시에 와이퍼 올려주는 거예요. 잘 봐요. 끈과 동시에 올려줘. 어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세차를 하든지 와이퍼 교환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. 처음 이게 요즘에는 스포츠형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 저항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낮춘대요. 근데 요거를 어떻게 올리나 결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는데 이 상태에서 원래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잖아요. 이거를 그냥 누르면 얘가 뭐라고 하거든요.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냥 요것만 두 번 눌러도 켜집니다. 또 내려주고요. 이제 집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